At the moment, 그 순간, when the Reverend Mr. Dimmesdale thus communed with himself, 자기 자신하고 막 이야기를 하죠. And struck his forehead with his hand, 손으로 이마를 때리죠. 그런 순간, old mistress Hibbins, the reputed witch lady, 앞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Hibbins 여사, 뭐로 알려져 있냐면, reputed 하면은 뭐 사실 여부하고는 뭐 상관없이요. 뭐뭐로 알려져 있는 이란 말입니다. 마녀로 알려져 있는 히빈스 노파가 is said 말해졌다. 뭐뭐라 하더라. 이란 말이죠. To have been passing by. 지나갔었다고 하더라. 어떻게 등장했냐면 she made a very grand appearance. make appearance 하면은 출두하다, 얼굴을 내밀다, 등장하다 이런 말입니다. grand는 웅장한, 성대한, 아주 성대하게 등장하였다. 어떤 차림이냐면 having on a high head dress. 쓰고 있는 거죠. 높은 헤드드레스. 헤드드레스는 특별 행사 때나 쓰는 머리에 쓰는 장식물입니다. 수건 같은 건데요. 헤드드레스를 쓰고 있죠. 그리고 a rich gown of velvet. 예, rich는 포사스러운, 사치스러운입니다. 사치스러운 벨벳 가운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a ruff. ruff는 목주름 끼시죠. 앞에도 많이 나왔고요. done up 하면은 장식하다는 말이고요. with a famous yellow starch. 그 유명한 노란 풀로 풀을 먹인 그런 목 주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옐로우 스타일치에 대해서는 이건 약간 이제 미신 섞인 여러 가지 이야기고요. 그리고 히빈스 여사가 이것도 카더라 이런 겁니다. 약간 이제 마녀의 피를 주려고 작가가 장치를 부여한 건데요. Of which 이것에 대하여 앤터너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앤터너, her special friend, 그녀의 특별한 친구죠. 그녀는 미스리스 히빈스입니다. 히빈스의 특별한 친구인 앤터너가 had taught her, 그녀에게 가르쳐준 the secret, 그 비밀을 the secret of which입니다. 그러니까 옐로우 스타치를 만드는 비밀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뭐 하기 전에 before this last good lady. 이 last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last를 여기다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량한 부인이 had been hanged, 교수형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for Sir Thomas Overbury's murder. Thomas Overbury 경의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그러니까 특별 제조법 같은 거죠. 그 비밀에 따라서 만든 이 옐로우 스타일치입니다. 이건 이제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토마스 오버베리는 앞에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칠링워스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구장, The Leech 파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래요. 청교도 사회에 이제 이주하기 이전에 약 30년 전에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서 토마스 오버베리 살인 사건이고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나이든 수공업자 그랬다가 이제 신대륙으로 이주해 온 거죠. 그 수공업자가 하는 말이 저 양반 옛날에 봤다는 거죠. 런던에서 당시는 칠링워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다고 하면서 그 오버베리 살인 사건에 연루된 그 포맨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그 맥락은 칠링워스 역시도 뭔가 음모와 뭐 이런 좀 깨끗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술과 의학이 있으되 그리고 그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인 거는 분명하되 뭔가 이 음모와 이런 것에 연루돼 있다는 느낌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작가가 집어넣은 장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앤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형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 토마스 오버베리 독살에 연루되어서 교수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디테일한 장치들 미스트리스 히빈스라고 하는 여인이 뭔가 마녀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려고 한 겁니다. 물론 작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퍼지고 하는 맥락 같은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Whether the witch had read the minister's sotonome, 그 마녀가 목사의 생각을 읽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she came to a full stop. full stop은 완전히 쓰는 거죠. 완전히 멈춰서서는 looked shrewdly into his face. shrewdly는 약삭빠르게 빈틈없이 라는 말입니다. 슈루드라는 말이 그런 거고요. 명사로 쓰면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요. 말괄량이 길들이기라는 거 있죠. 그게 길들이다가 테이밍, 테임, T-A-M-E이고요. E 빼고 ING에서 테이밍이고 그 다음에 말괄량이를 슈루라고 씁니다. 이게 테이밍 오브 더 슈루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약삭빠르게 빈틈없이 목사의 얼굴을 뒤다봅니다. 그리고는
smiled craftily. craftily는 간교하게, 교활하게, 마치 나다 알아 이런 미소를 짓죠. though little given to converse with clergymen. given to 하면은 give가 뭐에 주다, 주어지다는 말이죠. 뭐에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목사들과 대화를 하는 경향은 거의 없지만 목사군 좀뭐 대면대면 하고 그러죠. began a conversation. 대화를 시작하였다. So, Reverend Sir, 목사님, you have made a visit to the forest. 숲을 방문하셨어요. observed the witch lady. 그 마녀 부인은 이야기를 하였다. nodding her high headdress at him. 높이 올려진 헤드드레스를 목사님에게 까닥하면서